축구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. 몇 살이죠? 7살. 2002년이에요. 월드컵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어. 몇 학년이요? 그때요? 4살이요. 길거리 나가서. 네? 길거리 나가서. 길거리요? 네. 기억 나요? 조금 나요.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응원했었어. 저요? 모르겠는데요. 3살 때 내가 뭐 하고 있었지? 그러면 15년 전까지 같이 15년. 15년. 8살? 8살. 초등학교 입학했겠네. 이제 리틀 야구로 시작했겠죠. 퇴근길 참 오랜만이네요. 죄송합니다. 앞으로 자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 뭐예요? 20년 전이면은 7살 때네요. 초등학교 2학년이 몇 살이죠? 초등학교 2학년 네. 9살입니다. 9살? 7살이면은 20년 전에 9살이야? 네, 7살. 7살. 난 대학생 텐데? 20년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운동하고 있었죠. 전 집에 있었습니다. 정확히 2년. 형 고3이었다 고3. 월드컵. 저 초등학생이 때문에 저 태권도 하고 있었어요. 95년생 20년. 제가 몇 살이죠? 20년 8살? 몇 년생? 월드컵 보고 있었죠. 월드컵 말고. 말고? 그림 그리고 있어요. 그림 그리기 미술. 무슨 그림 그렸어요? 그냥 유치원생이 하는 것만. 그림은 좀 잘 그린 편이에요? 못 그린? 그때는 못 그렸던 것 같은데. 그림 학원을 다닌 거예요? 아니면 뭐 유치원? 그림 학원. 그림 학원? 네. 그림 학원 이름은 뭐예요? 초록미술 학원. 10년 전이면 몇 살이지? 맞습니다. 몇 년생이시죠? 9년생. 그럼 4살 아니에요? 그치 4살이요. 4살인데 그 4살 때 기억 안 나는데. 15년 전. 오케이 15년 전. 15년 전이면 9살이네요? 9살이면은 어린이집 다니나?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아닐까? 아 맞구나. 아, 초등학교 2학년이구나. 그 월드컵 때 혹시 거리 응원 나가셨어요? 아 나 아니 못 나갔어요. 숙소에 있어가지고 숙소에서 응원했어요. 뭐 빨간 옷 입고 응원하셨어요? 아니면 뭐 아니 파란 옷 입고 고등학교. 고등학교 때 또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어. 9살 때요? 9살 때 학교 줄넘기 했는데 뚱뚱해가지고. 몇 킬로 나왔었어요 그때? 그때요? 모르겠어요. 전 계속 뚱뚱했었어요 어릴 때. 형님은? 형이요? 네. 형이 나랑 4살 차이 나니까. 아 형은 어렸을 때 말랐어요. 네. 왜 그러면 왜 뚱뚱해졌어요? 많이 먹어가지고. 형 거 다 먹었어요? 네. 보약 같은 것도 제가 다 먹었고. 저 5학년 때부터 했어요. 5학년 때. 네. 형님은? 형 3학년 때부터. 저는 원래 공부로 갈라 했다가 제가 야구하고 싶어가지고 공부 안 한다 했어요.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공부를 좀 했다? 그쵸. 학교 한 문제 딱 한 문제. 6학년 때. 이제 막 야구 시작해서 월드컵 봤던 것 같아요. 월드컵 때 혹시 월드컵 때 거리 응원 나가셨었나요? 미국전 아마 보러 갔어요. 월드컵 경기장이요? 네, 대구. 그때 어떠셨어요? 네? 그때 어땠었어요? 직관했어요? 축구하고 싶어서 축구하려다가 다시 야구했던 월드컵도 열풍이었으니까 야구부였는데도 축구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면 2002년도에 그때부터 야구를 하셨던 거예요? 네? 2002년도부터 야구를 하셨던 거예요? 아니, 2001년도부터 했는데 네, 아 그리고 그 한국시리즈 우승하는 거 본 것 같아요. 이게 2002 계속 있지 않을까요? 있었을까요? 3.14 제가 딱 나는 무리한 거 아니에요? 정상 아니에요? 정상이에요? 딱 정상 아니에요?
3.14. 몇 분에 태어났어요? 오후 5시 13분. 그 기억을 해요 지금. 15년 전. 6살 때. 아 집에 사진 많은데. 어린이집 댕겼을걸요 아마. 6살 때. 그때 막 만두 빚고 이랬을거예요. 20년 전에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. 자전거요? 잘 타셨나요? 아, 네발 자전거. 네발 자전거가 그 코너 돌 때 약간 맛이 싸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가지고. 수고하셨습니다. 2002년? 2002년 지금이에요? 지금 지금도요? 나를 기준으로? 네. 7월 29일.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. 네. 10월생이요. 몇 키로 태어났어요 혹시? 어 그런 거 잘 몰라요. 몇 시 몇 분도 기억 안 나고? 네. 몰라서 아마 3kg 때 태어나지 않았을까. 15년 전이요. 6살 때 어린이집 다니면서 저희 할아버지랑 맨날 야구, 공놀이 야구했습니다. 아, 할아버지랑 같이 공놀이 했어요? 네. 그럼 야구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영향도? 맞아요. 할아버지 같이 끌고 다니면서 공 던져주시고 전 치고 이랬어요.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. 엄마 댁 옆에서 원스쿱 봤는데요? 이게 기억나요? 네. 엄마 기억나요? 네.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, 그러면? 몰라요. 그건 몰라요. 몰라요. 그냥 엄마 등 옆에서 월드컵 봤어요. 그러면 4강 강도 기억해요? 기억해요? 네. TV에 나오던데요, 요즘? 사실 기억 안 나죠. 그게 언제였죠? 2002년 6월, 7월, 6월. 제가 2001년 11월생이니까 7개월, 8개월 때. 그때쯤 이제 약간 뒤집기 같은 거 하고 있었죠. 뭐 그렇겠죠. 15년 전에요? 7살 때. 그 장난감 야구 방망이로 뭐 놀고 있었어요. 아빠한테 야구 시켜달라 땡강 부리고 징징 대고. 야구는 언제 부르죠? 야구요? 저 8살, 9살 그때부터. 아니요 엄마를 설득하려 했는데 엄마가 뭐 시험 평균 뭐 몇 점 맞아 오면은 시켜준다 해가지고 공부 2개월 동안 빡세게 하고 시험 맞아서 엄마 야구 시켜줬어요. 초등학교 전교 4등.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몇 등이었나 하고 공부 안 했어요. 20년 전에 뭐 하던가? 매일 야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구하고. 몇 살 되셨어요? 고1. 근데 이거밖에 안 되네. 월드컵은 어디서 보셨어요? 집에서 봤죠. 그 광주에서. 그러면 그 스페인전 보셨어요? 가서 보셨어요 아니면? 아, 네.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하죠. 집에서 봤어요. 자, 너희 해. 네. 저희 야구 했어요. 야구 학원 했잖아. 뭐 야구 말고 뭐 재미난 일이 없었어요? 아 이게 월드컵 봤었죠. 다 빨간색 팀 입고. 거리 응원 나가셨었어요? 네. 어디로 나가셨어요? 마산에 지금 이제 옛날 이문 야구장. 마산이 저는 이제 싸고 시청 막 이런 거.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싸고 playing bad? No same, playing baseball. Playing baseball 20 years ago. Not remember. I don't know. Baseball only. Only? Yes. 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자주 뵙도록 의심하겠습니다. 20년 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? 8살. 20년 전 해도 8살이야? 8살이셨어요? 아니지. 제가 8, 제가 18살이네. 18살이요? 아, 갑자기 아, 미안했어. 28인 줄 알았네. 18살? 고등학생이었지. 포항에서 열심히 빡빡이로 야구했죠. 아, 그때는 너무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재미난 기억보다도 배고팠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도 배고픕니다. 홈런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20년 전이면 12살인데요.
저 미국에 있었습니다. 저 3살 때인가 왔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. 저 아이오와 주라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시골 같은데 그 논 많고. 15년 전이면 7살 때? 7살? 7살 때 유치원 열심히 다녔습니다. 햇님반인가? 7살 때. 네. 달리기 하는 거 좋아했어요. 친구들하고. 아, 그러면 운동관이 있어요? 네.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개주 대표로 나간 적이 있어요? 없어요? 저는 다 나왔어요. 1학년 때 운동회 전부 다? 네. 다 이겼어요? 근데 예. 6학년 때가 그 마지막 주제잖아요. 네, 예, 6학년 맞아요. 네. 그때 제가 이제 역전해서 이긴 기억이 있는데 오늘처럼? 오늘 좀 느렸어요. 죄송합니다. 열심히 뛰겠습니다. 몇 살 되지? 13살. 아, 6학년. 6학년 때? 또 여전히 뭐 야구하고 있었겠죠. 혹시 02년도 우승하는 장면을 보셨었어요? 네, 봤죠. 저는 1차전은 야구장에 갔었어요. 1차전 때? 네, 1차전 때 야구장 갔었고. 네, 저는 2002년도 되게 좀 약간 좋은 기억이 좀 많아서. 어떤 기억? 초등학교 또 우승해서 제가 미국도 갔다 왔어요. 미국 어디요? 미국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시골이었어요. 굉장히 멀었던 기억으로 기억나고.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미에서 대구로 전학 온 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좀 의미가 좀 특별한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몇 살이셨죠? 중학생이요. 당연히 야구하셨을 거고. 근데 야구 안 한다고 집에 간다 했는데 너무 많이 혼나서. 2002년도 그거 아니에요? 월드컵? 그때 집에서 봤을걸요? 미성년자라 가지고. 20년 전에 우리 와이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그죠? 한 번으로 언제 나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아 20년 전에 난 무슨 하고 있었나요? 네. 20년 전이면 뭐 내가 몇 살이에요? 아 그때 은퇴하기 1년 전인 것 같은데 제 은퇴를 생각보다 좀 일찍 했거든요. 그때 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야인시대 보고 있었어요. 저 때요? 네. 초등학생 때인가? 야구요? 초등학교 4학년 말부터 했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한국 시리즈 첫 우승 저거 집에서 TV로 보고 있었어요. 잘 신났습니다.